뭐 부위들이 맛있다 그러는데. 예예. 예. 비결이 뭐예요? 자, 이쪽으로 따라오시겠어요? 이쪽으로? 예. 어. 따라가 봅니다. 네. 첫 번째 맛쓰리 비결. 기본 오브 기본이죠. 깔끔한 손질이 있습니다. 대창 한번 실하죠. 한입 씹으면 좌르르 쏟아져 나오는 기름이 대창 맛 포인트. 속이 꽉 차는데요, 아주? 이 맛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는 거고요. 저희는 대창 중에서도 이제 한우 대창, 상주에서 올라온 한우 대창 최고급을 쓰기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 최고급이에요? 예, 최고급입니다. 내장 부위인 만큼 꼼꼼한 세척 과정은 필수인데요. 기름기 완벽 제거를 위해서 밀가루 솔솔 뿌려주고요. 여기에 잡내 잡는 레몬즙까지 듬뿍 투하. 그러면 이제 온 힘을 다해서 박박 씻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밀가루랑 소금이랑 이렇게 버무려줘야지 손님상에 조금 더 신선하게 맛있게 제공할 수가 있어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세게 버무려줘야 합니다. 어이. 샤워 끝난 대창, 뽀독뽀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야. 막창과 특양도 같은 과정으로 세척 들어갑니다. 아이고, 힘내세요, 셰프님.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이 은색 쟁반의 정체는 뭘까요? 열어보면요, 이 다시마가 바로 맛을 좌우하는 특급 재료인 걸까요? 다시마에서 감칠맛을 만들어내주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시마 같은 경우는 연어나 고기나 이런 데도 쓰는데 저희는 대창에도 해보니까 좋은 맛이 나와서 대창에 지금 숙성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자, 이 잡내 제거를 위한 재료가 총 출동했습니다. 뿌리고 있는 건 청주고요. 저희가 다시마 위에 청주를 뿌려주면서 다시마가 갖고 있는 감칠맛을 뽑아주면서 대창의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 뿌려주고 있습니다. 어, 국물 많이 들이시네요. 손이 많이 가야 비가 있습니다. 어, 그냥 부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쉬운 게 없어요. 다시마 진액이 대창 사이로 스며들면서 감칠맛은 높아지고 식감은 더욱 탱탱해진다고요. 다시마 이불에 폭 쌓인 대창은요? 이제 냉장고 속에서 24시간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오, 24시간이네요. 국물 많이 들이시죠. 그리고 드디어 숙성을 마친 대창.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오! 찐득한 다시마 진액 머금고 환골탈태한 대창. 비린내 1도 없는 맛의 비결이었네요. 다시마가 숙성이 되면서 이제 나오는 감칠맛들인데요. 이게 대창이 묻으면서 흡수되면서 숙성하면서 더욱더 맛있어지는 대창이 완성됩니다.